나이차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스타들. 그 중에도 어린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연예인이 있다는데 대체 왜 그래? 어린 여자를 밝히는 연예인 탑3. 왜 그래? 먼저 우리나라 보이그룹 엑소의 전 멤버이자 중학권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입니다. 크리스의 성폭력 의혹은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중국 인플루언서 18살 두메이주의 폭로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두메이주는 크리스가 연예계 지원 등을 빌미로 어린 여성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 특히 그는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가 8명이 넘고 이 중 미성년자도 2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크리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두메이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안 측의 중간 수사 발표 결과 사실로 드러나며 강제로 체포되죠. 중국 영토 안에선 중국의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강력 처벌 방침을 시사한 중국 공안. 중국에서 형사 구류된 피의자가 이후 혐의를 벗는 일은 극도로 드물기 때문에 중국 언론들은 크리스가 강제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고 하죠. 더욱이 중국 법상 성인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를 강간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해 더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높은 관심 속에 현지 매체는 우이판의 최근 구치소 사진? 머리를 밀고 무기력해 보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의 구치소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7080 세시봉의 대가수 조영남입니다. 조영남은 항상 구설수를 달고 살아온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대중들이 알고 있는 구설수는 주로 여자 문제일 텐데요. 조영남이 출연하는 방송에서는 어린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2011년 방영된 빅브라더스에서는 게스트로 출연한 태연에게 방송을 빙자해 끌어안고 뽀뽀를 강행. 2013년에는 섹션TV 연애통신 리포터인 서유리가 신분을 통해서 작품을 더 싸게 살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내 여자친구나 애인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답하며 장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며 추파를 던졌고, 연애가 중계 촬영 중 리포터 자격으로 집을 방문한 레인보우 멤버 지숙에게 뜬금없이 결혼하자며 치근덕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가요계 센언니 제시에게도 꽤나 진지하고 집요하게 추파를 던져 난처한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송 중 54살 차이 나는 손녀뻘 트와이스 쯔위가 서툰 한국말로 말실수를 하자 입을 쩍 벌리고 웃으며 끌어안으려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는 옆에 있던 이경규에 의해서 제지되었습니다. 조영남의 몰상식한 행동 과거 인터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영남은 한 잡지 인터뷰에서 입양한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입양한 어린 딸의 가슴이 보고 싶어 몇 번을 사정사정해 결국엔 보았다라는 아주 변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기사에 실렸을 때 입양한 딸의 나이는 15살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깨 형님 전문 배우 유퉁입니다. 유퉁의 어린 여성에 대한 집착은 첫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2살 연상인 첫 아내와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 총 3번 결혼한 유퉁. 그는 첫 아내와 완전히 결별한 후 자신이 진행하는 공연의 오디션장에서 한 20살 여학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학생을 본 유퉁은 쌍꺼풀 수술을 한 그 여학생을 나무랐고, 이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학생은 스님이 됩니다. 심지어는 3년 무건수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독특함에 반했던 것일까요? 유퉁은 꾸준히 그녀를 찾아가 구애를 펼쳤고 결국 1995년 15살 연하인 혜선 스님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 3년간 무건수행을 이어왔다는 혜선 스님, 당신은 당신 갈 길로 가라,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라고 말하며 홀연히 유퉁을 떠났다고 알려졌는데요. 2000년 그는 20살 연하의 대구 아가씨와 3년간의 동거 끝에 다섯 번째 결혼의 꼴인 성인용품 광고 등으로 제법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져 지만 그 결혼 생활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05년 여섯 번째 결혼이자 네 번째 아내를 맞은 유퉁. 그의 네 번째 부인은 29살 연하의 몽골인 바상 자르갈씨로 KBS 예능 도전 지구 탐험대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네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할 당시 전처와의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죠. 그러나 이 결혼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퉁과 장모의 갈등이 잦았고 이 과정에서 몽골로 넘어간 아내가 잠수를 타면서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네, 유퉁의 로맨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2010년 또다시 몽골에 갔다 우연히 만나게 된 뭉크 자르갈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유퉁. 다섯 번째 아내의 나이는 무려 33살 연하. 심지어 장모가 유퉁보다 3살 어리다고 알려졌습니다. 7년 동안 제주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슬하의 딸 하나를 둔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지만 2019년 이혼하며 현재까지 그의 결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유퉁을 1위로 선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붙여보는 랭킹이거든요.